2023년 2월 24일 아침이 밝았다.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밥 먹고 향이람이라는 절에 갈 생각이다. 갈 락탕으로 주문했어요. 갈비찜도 맛있겠네요. 맛있습니다, 갈비찜. 갈 락탕. 잘 먹었다. 넓은 바다. 향이랑 가는 언덕이 꽤 가파른데요. 갓김치, 알타리 김치, 이런 김치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김치 가게예요. 입장료는 2,500원이고 계단길은 10분, 평길은 15분이 소요된다고 써있지만 10분 만에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 절에 올라가면 식수를 마실 수 있는 곳도 있고 찻집도 있다. 나는 저체력이기 때문에 물을 한 병 들고 올라간다. 2023년 2월 24일 여기는 계단길이 예쁘기 때문에 계단길로 올라가려고요. 안녕하세요. 얼굴에 미소, 마음에 자비. 너무 기분 좋게 웃는다. 너무 부드러워요, 이거. 보리암은 전에 간 적이 있는데. 가보고 싶다. 거북이 목에 염증이 걸려 있습니다. 진짜 거북이 목에 법당 가는 길.
그래도 울리네요. 애군 퇴치 원서 재불 풍요 구지. 오늘은 약간 흐려서 수평선이 또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넓나요? 그럼 바다가 넓지. 향이랑을 핀 동백꽃. 성지 향이람 원효 스님 좌선대. 파김치랑 사가고 가세요. 여기는 방죽포 해수욕장인데요. 향이람 근처에 이렇게 좋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수 와서 높은 곳에서 멀리 있는 바다를 보긴 했어도 가까이에서는 못 본 것 같아서 차 타고 가다 보이길래 들렸어요. 뻥 맛있네. 오징어보다 더 맛있어요. 잘 먹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별게 다 있네요. 문경 오미자빵. 강원도리 옥수수빵은 매진. 고창 수박빵. 고창 수박빵. 이건 수박빵 진짜. 케이스도 예쁘네요. 이건 군위 자두빵. 자두 모양입니다. 이번엔 성주 참외빵.
참외 모양입니다.